이게 농어촌 지역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지역 소멸 얘기가 나오고 또 지방 소멸에 대한 대책인 면이 사실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2027년까지 지금 귀어촌인을 귀화하는 분, 귀촌하는 분 41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과감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거죠? 일단은 이제 정부의 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촌의 이제 이 소멸 위기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정부의 대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20년이 지난 2045년이 되면 우리나라 어촌 전체의 한 87%가 소멸이 매우 높을 거다.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에서 어가 인구가 가장 빠르게 많이 감소한 나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 1등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상황에 내몰려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기여귀촌 정책을 포함해서 어촌을 살리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좀 마련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기여귀촌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대책들이 있습니다. 기여인을 좀 확대하기 위한 이제 교육을 좀 내실화하는 측면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선이나 어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임대하기 위한 지원 이런 제도들이 앞으로 이제 예산을 늘리고 지원 규모를 늘리는 이런 준비들을 좀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어업만으로는 이제 어촌의 인구를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촌과 관련된 이제 기촌들을 좀 늘리기 위한 청년들의 창업, 창직 이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지원 제도들을 좀 구체화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도시와 어촌의 이제 이런 관계성을 좀 높이기 위한 관계 인구를 좀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어촌, 어업, 특징들은 이렇고, 잠재력은 이렇고, 미래의 가치는 이렇다. 이런 것들을 좀, 알수 있도록 홍보하고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이제 노력들을 이제 정부가 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지원 정책 중에 하나가 어촌왕 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어촌 뉴딜 300 사업,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네, 마을에 많은 정부 재정을 투입합니다. 뭐 마을당 100억, 평균 10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낙후된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말씀 좀 드리고요. 무엇보다 이제 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이나 조건이 좀 불리한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또는 이제 소득이 좀 낮은 소규모 영세어가 또는 이제 실제 경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어선원으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제도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어촌이 그만큼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심각하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부가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이제 작은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한 귀촌 주거 단지. 이건 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귀촌 주거단지 또는 지역 활력타운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은퇴자나 청년들이 지방에 지역에 내려오면 정착하는 데 되게 그큰 문제를 갖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 그다음에 의료, 그다음에 아이들 돌봄 이런 것들을 갖춘 주거단지가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도시민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내 집을 장만하려고 할때이 토지 개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이웃 땅 주인한테 소송당해서 굉장히 곤란을 겪는 일이 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복지, 그다음에 문화, 의료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그 소송을 겪다가 탈진해서 올라가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그런 도시 그 귀농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역 활력타운 또는 귀촌 주거단지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베이비 부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청년층 다르고 중장년층 다르고 뭐다 사연들이 다른데 좀더 세밀하게 나눠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귀농 귀촌을 장려한다. 그래서 정부에 세금을 들여가지고 지원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그냥 지역으로 이주하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노년층들이 이동하는 것은 당장은 좀 인구가 불어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출산을 하지는 못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젊은 인구를 유입하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그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젊은 인구를 유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주거뿐만 아니고 돌봄, 그다음에 일자리, 귀촌하신 분들 일자리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삼박자가 잘 맞아야지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이 여기에 중점을 뒀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